자, 우리 유소년 프로젝트 전달식을 하러 가야 되죠. 제가 방금 레슨 끝나서 좀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이 좀 그렇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라오십시오. 요칠쌤께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뭐 큰 돈 아니지만 많이 사주시고 전달식을 이래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하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 쓰십시오. 이게 고맙습니다. 뭐 그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신다면? 경기 멋있게 하는 거 잘 봤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보 좀 해야 됩니다. 뭐 어떤 홍보? 11월 28일에 네네. 아이들 시합이 있거든요. 네네. 아이들 시합 있는데 그때 많이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니어 시합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서브핸드 발리, 때로는 네트 대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대시를 해야 되는가. 요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팩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앞에 서비스 라인에 공을 갖다 놓았는데 이 공을 치는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데디몽키, 저의 또 다른 데디몽키가 그죠? 이렇게 안 좋은 예로 가고 있는 이 공한테 다가가고 있죠. 안 좋은 예입니다. 근데 지금 데디몽키가 지금 이 공을 치러 이렇게 그냥 공 쪽으로 직선으로 뛰어간다면 여러분 스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스윙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 저는 이런 형상을 보고 공이 맥혔다라고 하는데 스윙을 못 하는 상황. 그죠?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 이번에는 데디몽키가 이 공을 치러 가는데 거리를 만들면서 가죠. 내가 발리에 이 스윙을 하기 좋게 아주 거리를 잘 만들면서 가는 거죠. 차이가 나죠. 자, 딱 보시면 아, 내가 그동안에 공에 그냥 너무 달려들었구나라고 하는 게 바로 보이시죠. 이게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서브핸드 발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 동작으로 잘못된 예와 바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데디몽키 수고 많죠? 앞뒤로 아주 열심히 뛰어댕기고 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힘내라고. 박수는 안 들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네. 앞서 우리가 공을 놓고 갔던 움직임대로 이 서브핸드 발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죠? 자기 모습이죠. 그냥 무작정 그냥 뛰어가서 선다. 그죠? 무작정 뛰어가서 선다.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 거죠. 그죠? 맥히죠? 공을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앞서 올바른 예, 그죠? 거리를 만들면서 간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죠? 내가 원하는 방향 마음껏 치겠죠. 근데 앞서 잘못된 예에서는 방향 선택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발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첫 발리를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상대방이 내가 공격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내 크로스 다운드라인을 내가 보낼 수 있는 이런 공간과 스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데 그죠? 그걸 만들지 못하니까 이 발리에 내가 보낼 수 있는 발리의 각이 좁아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냥 공에다가 그냥 앞으로 네트 앞으로 그냥 돌진 하셨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는 내가 충분히 이 공과의 거리, 그죠? 내가 공과의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바깥쪽과 공의 안쪽을 넣으면서 각도를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발리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내가 보낼 수 있는 각도가 좁아지는 거죠. 내 몸을 기준으로 내가 칠 수 있는 각도가 이렇게 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몸을 계속 공을 가까이서만 갖다 보면 이 각도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칠 수 있는 공의 선택이 좁아지고 그죠? 그러면 상대방은 별로 어려워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브핸드 발리 그 다음에 대시를 하실 때는 충분히 공과의 거리를 만들면서 가줘야 된다. 그러면 빨리 갈 필요도 없고 너무 막 그냥 무작정 돌진해서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다가 상대방 칠 때 스플릿을 하고 그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스플릿을 하면서 공과 내가 치는 임팩트에 맞춰서 공과의 거리를 만들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가 여기와 여기는 천지 차이예요. 여기서 스윙도 못하고 공도 내가
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지 못하게 면을 못 넣는 상황과 이 정도만 떨어져도 그죠? 예, 마음껏 넣겠죠. 스윙도 좀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발리에서 첫 발리나 이런 발리에서 힘을 실어내고 예, 공을 좀 더 임팩트를 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너무 무작정 돌진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건 전쟁터에서 하는 거고 예. 테니스를 잘 치시려면 우리 충분히 공간을 만들면서 공간의 거리를 만들어주는 그게 스텝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